근데요. 택시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나?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어떻게 가야 되나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네, 이렇듯 초보 운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안전에 둔감해진 베테랑 운전자들입니다. 실제로 초보 운전자보다 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운전자들이 더 많이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는데 운전이 능숙해질수록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고와 더욱 가까워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입니다. 1차로에 있던 검은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시속 약 100km 가까이 달리고 있는 제보자 차량을 순식간에 지나쳐 갔는데요. 그러더니 방향을 잃고 가드레일에 이어 중앙분리대까지 충돌했는데요. 자, 빗길에서 방심하면 저렇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경사가 1차로 쪽으로 많이 져가지고 물이 많이 그쪽으로 고이더라고요. 속도를 줄였는데도 스막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위험하다 싶었죠. 아유. 사고 난 지점을 지난 다음에 한 전광판이 나오는데 거기 빗길 감속 운전 뭐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네. 괜히 쏘이는 게 아닙니다. 점을 감안하지 않고 과속을 한 게.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꼭 감속하셔야죠. 또한 제동 시에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시입니다. 신호대기 중인 제보자 차량 오른쪽에서 한 차량이 슬금슬금 나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어떤 차량이 잘못인 걸까요? SUV 차량 그대로 이제 그 황색 실만 보고 무작정 밟다가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네, 영상에서 보이는 차량은 파손이 심한데 다른 차량은 어떻던가요? 아반떼는 이제 바로 내려서 그 사고나 SUV 쪽으로 가더군요. SUV는 저 우체국 앞에 보도 쪽으로 해가지고 정지를 했는데 이제 황색 신호 바뀔 때 그냥 빨리 통과하려고 하는. 황색 신호는 신호가 바뀌는 속도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신호 대기하는 잠깐의 시간을 아끼려 안전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지금 맞은편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이 운전자 상태가 걱정됩니다. 그 젊은 친구 둘이 타고 있었는데요.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택시 앞쪽으로 다시 막 열심히 뛰어서 어딘가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던 서행 중이어서 그 정도 사고로 끝났지. 네, 목적지로 빨리 가려는 운전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이 더욱 중요하겠죠.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천천히 가던 제보자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아찔한 운전을 했던 걸까요?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예. 아니 무슨 얘긴가요? 뭐가 잘 됐다는 거죠? 앞차가 계속 안 가길래 기어를 중립해놓고 조금 살짝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잠들어가지고 앞에 있던 승용차랑 박지 않았으면은 제가 여기 없지 않았을까. 네, 졸음운전은 깜빡하는 사이에 사고로 이어지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피곤하면 꼭 쉬어가는 습관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그랬네요. 자, 이번 제보자는 얼마 전 이곳 CCTV에 찍힌 사고 영상을 제보하는데요. 어떤 사고였나요? 아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바퀴나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제보자의 아이가 걸어갑니다. 예. 천천히 걸어가며 인도로 지금 올라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며 차도 뛰어나와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강아지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차에 부딪혀서 발가락 부분에만 살짝 있었고 때문에. 네,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운전자 역시 그냥 아이를 보내주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는데요. 그냥 괜찮냐 말 한마디만 하고 아이가 괜찮다고 어느 아이가 그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 놀래서 혼날까 봐 그냥 가는 거지. 운전 중 아이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께 혼날 것을 걱정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호자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선 더욱 안전운전을 해주셔야겠죠. 네, 이번
영상은 의뢰인이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면 앞에 가던 한 차량이 다시 살펴보면은 진출로로 빠지려